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앞에 A코드와 E코드에 대한 강의 보시고 오셨죠? 그리고 연습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E7이라는 코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드 설명드리면요. E코드 잡으셨잖아요. E코드에서 3번 손가락을 띄워주시면 돼요. 위치상으로는 5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1프렛입니다.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요. 우리가 연주하는 방식의 기타를 반주 기타, 포크 기타 혹은 여러 가지 용어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른손은 리듬을 치고 왼손은 코드를 잡는다고 해서 리듬 기타라고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노래 세 곡이 나와 있는데요. A코드와 E코드 그리고 E7 각각의 코드에서 움직이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노래 세 곡을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튜닝 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쯤 되면은 기타가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튜닝을 하지 않고 치시면 소리가 약간씩 이상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 앞에 1강에서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개 이름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미, 라, 레, 솔, 시, 미. 그리고 영어로는 E, A, T, G, B, E. 튜닝을 할 때는 보통 핸드폰 튜너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디지털 튜너도 이용을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디지털 튜너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식입니다. 이유는 디지털 튜너는 기타의 진동대역을 가지고 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디지털 튜너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디지털 튜너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모드 그리고 플랫, 피치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주로 모드와 피치라는 버튼입니다. 모드 버튼은 전원 버튼과 같이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요.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또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을 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게 되면은 각각의 모드에 맞게끔 변형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크로매틱, 그리고 기타,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바이올린, 그리고 C 우크렐레, D 우크렐레. 그렇다면 우리는 기타를 치기 때문에 어느 모드에다 놔야 될까요? 흔히 기타 모드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G라고 써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타를 친다고 해서 기타 모드에다 놓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타 모드에다 놓게 되면은 줄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줄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줄에 해당되는 음이 아닌 줄 번호를 표기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6번 줄이 많이 풀려져 있을 때 4번 줄을 표기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줄 번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눌러서 C에다가 놓고 튜닝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튜닝을 하는 방법은 튜너를 키신 다음에 헤드 쪽에다가 클립을 여셔서 꽂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 편하게 액정 패널을 약간 돌려줘요. 그리고 해당되는 음을 치신 다음에 그 음이 나왔을 때 그 음보다 낮은 음이 나왔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높은 음이 나왔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닝을 하실 때는 각각의 개이름의 그 인과관계, 곧 어떤 음이 반음이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개이름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외워주시고 튜닝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런 순서로 노래는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진행하고 속도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손 한마디에 네 박자 충실히 연습하시고 코드 연습하신 이후에 맞춰서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반주 음원에 맞춰서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 때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쌤 기타의 홍쌤이었습니다.